여러분, 청방배추 꽁다리로요. 집에 있는 땅콩 껍질, 요 호박씨 껍질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질로 한번 이거 아우 이거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한 단에 900원 아 슈퍼에서 하나 900원 주고 사왔어요. 900원 한 단에. 아 우리 동네는 이거 한 단에 500원 하는데 딴 동네 갔다는 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. 근데 또집 앞에 동네 일부러 또 나가려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나가는 김에 500원 더 주더라도 사왔습니다. 나갔네, 볼때 사와야지. 안 그러면 또 이거 사러 또 일부러 나가면은 이것만 사러 가는 게 아니고 또 가서 더 삽니다. 다른 거 500원 더 나갑니다. 그래서 50년 아 참나 30년 주부의 노하우로 살아본 결과 이거 담배추 한돈 사러 나가면 그돈더 쓴다. 그래서 나가서 400원 더 비싸더라도 차라리 사오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400원 더 주고 900원에 사왔습니다. 요거를 또 내가 400원 본전을 안 뽑냐 뽑아야지. 뽕 뽑는 거 아시죠, 제? 뽕 뽑는 전문. 뽕 따러 갔세, 뽕 따러 갔세, 우리도 한번 뽕 따러 갔세, 뽕 따러 갔세. 노래도 있고요. 마님! 알죠? 여러분? 마님! 뽕! 뽕,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소고기는 양보하세요. 다음을 위해서. 난 그래도 이만큼입니다. 엄청 쓸에 많죠? 우와. 이것만 하면 배 터지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배 터지게 드실 수 있는 게 먹습니다. 한번 심어 볼까요? 저희 아들이 보쌈 시켜 먹고 남은 봉다리입니다. 흑! 보쌈을 16,000원이나 시켜 사 먹고 갔네요. 이놈이. 혼자 먹는데 1인분 양인데 되게 16,000원입니다. 어이, 엄청 실이 비싸네. 자, 여기 뭘 하느냐? 아, 지금은 밤 10시인데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아서 저 혼자 또 이러고 놉니다. 버터도 약간 썼고요. 뭐지? 뭐가 하나 들었지? 강낭콩이 왜 여기 빠져있지? 아까 까다가 흘렀는데 그쪽으로 내려가 버렸네. 까다가 흘렸습니다. 넌 잠도 없니? 잠깐만.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도 없습니다. 잠도 밤중에 이러고 있으니 말입니다. 자, 흙은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. 아까 땅콩 가는 거 있죠? 땅콩 껍질은 정말 바짝 말려야 합니다. 조금이라도 덜 말리시면은 알죠? 어무씨 지지 벌레 나옵니다. 자, 땅콩 먹은 청방배추 길러서 한번 먹어볼까요? 제가
900원 더 주고 사는 땅콩배추. 900원 더 주고 사는 단배추. 청방배추를 여기다가 한번 씹어서 키워보겠습니다. 씹어서 무농해. 무농약. 완전 영양 덩어리. 배추를 한번 키워서 먹어볼까요? 용용용 죽겠지. 미리 물을 약간만 톡톡 추려주겠습니다. 심고 나서 물 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심기 전에 약간 흙을 적셔줄게요. 아주 보통 톡톡 하도록 해주시고요. 자, 심어줍니다. 배추를. 그러면 좀 고정하는 것도 조금 더 단단해져요. 흙이 약간 꼬꼬해서. 아시겠죠? 400원 뽕 더 뽑아 먹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. 그래도 땅콩하고 그 아까 해바라기 호박씨, 예, 호박씨 단호박 사 먹고 호박씨 남은 거 그거 제가 말린 겁니다. 영양가가 듬뿍 들어간 청방배추를 한번 키워서 한 번 더 먹도록 해보겠습니다. 겁나 잘 자라요. 겁나. 엄청 이쁘죠? 제가 새로 심은 겁니다. 봉다리에. 근데 요거는 슈퍼에서 싼 거지요. 싼 거 슈퍼에서 사왔습니다. 그런데 이파리가 이게 허불허불허불허불거리죠. 허불허불허불허불허불. 봉다리 잘라서 새로 키운 게 훨씬 더 짱짱하고 잘 자랍니다. 무한으로 표시나죠. 꽁다리의 위력. 된장 한 수저, 마늘 한 수저. 요거는 청방배추는 조금 전에 잘랐습니다. 그리고 소금. 이거는 이렇게 배추에 간이 밸 수 있도록 조물조물조물 묻히세요. 그러면 배추에 간이 배어서 훨씬 맛있거든요. 이렇게 하셔서 저는 요리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 30년 경력 요리를 보여드립니다. 요거는 또 제 친구 숙희가 있는데요. 걔가 이렇게 고디 잡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뭐 나물 뜯고 쑥 캐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무릎도 아픈데 이거 고디 주러 가서 저 먹으라고 이렇게 까가지고 삶아서까지 이렇게 물까지 이렇게 넣어서 주더라고요. 너무 고맙죠.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라고 하네요. 숙희야, 숙희예요. 이름이 숙희야. 고마워. 정말 잘 먹을게. 네. 여기를 싹 부어줍니다.
쑥기가 물을 좀 더 첨가하라고 했습니다. 여기 국물이 진하다고요. 근데 저희 집은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일단은 보리에 비해서 양이 많은 것 같은데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끓여줍니다. 다다다다다다다다 끓여줍니다. 조금 더 끓여줄게요. 한 소끔.